왔어. 와! 어느새 제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모찌피치 1주년! 네, 오늘은 1주년 기념 영상, 바로 추억 팡팡 파라바라 팡팡팡! 누가 소리를 내어서! 누가 소리를 내었냐 말이야! 모찌피치 축하. 많이 컸다. 시리,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헬로? 첫 번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초보 수연이의 데일리 메이크업 뚜둔. 굉장히 제목 처음에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딩데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얼 나쁘지 않네.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깜짝 놀라셨죠? 제 2의 꿈. 굉장히 촐싹거리는군요. 제가 아직 지금이 더 그런가? 언니 콘텐츠도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유유. 눈이 부산스러워서 조금만 동작을 줄여주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서 보면 요지부동이다. 자, 조금만 움직일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움직일게요. 에뛰드 하우스의 애니 쿠션 컬러. 오, 초점 못 잡고요. 오, 막 드림 이리고요. 그라데이션 립을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화장에 대한 그런 취향은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저 되게 많이 뻔뻔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엔딩 포즈 하는 거 귀여운데? 자, 다음 영상은 제 모찌피치 영상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GD 콘서트 갈 준비 같이 할 사람 하잇! 오, 근데 썸네일부터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저 차라리 막 와 막 귀여운 척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런다? 어? 저거 어떻게 했지? 오, 또 저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제가 오늘 나 왜 쌩얼이 이때쯤이 더 나은 것 같지? 나 생얼이 점점 퇴화하는 것 같지? 어, 이때는 사진으로 찍어서 한 단계 성장했어요. 초점 없는 상태에서 자막으로 넣었던 게 그래도 지금은 사진으로 찍혔어. 이거 주근 깼는데 너무 진해서 점이 된 것 같아요. 스무 살 되면 주근깨를 뺄지 말지 진짜 고민. 어, 여기 19살 수연이가 하는 말이 20살이 되면 주근깨를 뺄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주근깨 안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레이저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대잔치를 많이 안 했네. 집중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3, 2, 사랑의 빠뜨리게 말했나봐요. 약간 제 모찌피치 유튜버가 장르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시태그 병맛, 해시태그 의식의 흐름, 해시태그 아무 말. 아니야, 마지막이 비틴 것 같아. 네, 다음으로 볼 영상은요, 분명히 이름이 Q&A거든요? 근데 그 오빠 라면 먹는 영상, 너가 말 시키는데 오빠 라면 먹는 영상,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아, 내가 오빠 라면 먹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 Q&A 영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오빠 라면 먹는 Q&A. 이때 시그널이 생겼죠. 이건 제가 30분 만에 만든, 처음에 오빠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려다가 오빠가 야, 그 정도는 네가 만들어 봐 이래가지고 어? 그래? 그래, 해볼게. 100% 저의 저의 작사 작곡으로 태어난 아이고요. 그리고 이거 풀버전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풀버전 내놓으세요, 음원으로 내주세요 이런 분들 많은데 정말 이게 끝이에요.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아, 필승. 아, 오셨습니까? 필승. 이때 오빠의 머리가 왜 저렇게 밤토리인지에 대하여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이제 군대 갈 생각을 하고 뽑히게 되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냐고. 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얼마나 충격이 크겠냐. 그래서 최대한 조금 조금씩 이제 짧게 짧게 깎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금 많이 짧은 상태로 지냈으니까 삭발을 해도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동께서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찬혁 오빠랑 같이 출연 의향 없으세요? 더빙 메이크업이나 오빠가 해주는 맞아요. 메이크업. 오빠가 주는 더빙 메이크업에 대한 문의도 많았었고 오빠 군대 가기 전에 사실 한번 계속 부탁을 했었어요. 오빠가 아무래도 군대 들어가기 전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나중에 오빠가 휴가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제대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다 읽으시나요? 네, 아직도 댓글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편집자 언니가 편집 편집에 항상 놀라고 수현님 미모에 놀라요. 좋아요가 소름끼치게 딱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 박스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차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고 장실에서도 쓰고 막 컴퓨터로 써가지고 옮기고 막 이러거든요. 디스크립션 박스에 대한 댓글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봅시다. 점점 이제 유튜브 찍는 게 편해지면서 이제 의식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영상이 이달의 모찌피치템부터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때부터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역시 아침에 촬영하는 게 아니야. 저는 거의 촬영할 때 윗도리만 예쁘게 입고요. 밑에는 보통 수면 바지나 아니면은 항상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성관님밖에 안 나오니까. 바로 이 제품입니다. 크리니크 펩스타트 쫀쫀 크림 필터 크림. 제가 이때 이 펩스타트 수분 크림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요 근처에 그 엄청 맛있는 뼈해장국 집이 있는데 진짜 뼈해장국 먹고 싶네요. 이제 편집을 막 하고 계셨을 때 제가 이탈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로 펩스타트 쫀쫀 크림, 펩스타트 필터 크림 해가지고 영상 톤이랑 맞게 하려고 몇 번을 보냈어요. BBL. 근데 저는 늘 말했다시피 안 좋으면 절대 여러분들께 소개 안 해드려요. 아시죠? 저 믿으시죠? 사수템 짧게 잠깐 볼게요. 나도 모르겠다. 이 사수템 모찌피치 아니 사수템 오프닝 영상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아름다운 건 내가 선 곳에 있는데 미쳐 발견부터 지나치는 사람들 내 목소리에다 화음 넣기. 저희 악뮤 노래 사소한 것에서라는 노래 좀 잘 만든 것 같아. 사소템 이라는 리뷰를 만들었는데요. 저도 어쩌고 여기를 긁는 거죠?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거라 근데 그런 건데요 잘 모르겠긴 한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진짜 카메라 켜놓고 저 혼자서 중얼중얼 한 거거든요. 근데도 엔딩 멘트까지 잊지 않고 했네요. 발전해서 뭐지? 사소템 첫 공개한 날인데 갑자기 언니 노래 부르는 영상도 올려주세요. 그래서 착안해서 만든 게 뭐지가 빛나는 밤에 뭐지가 빛나는 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라디오에 들어갈 줄 몰랐죠. 진짜 라디오에 들어가게 됐어요. 넘나 떨리는 것. 그리고 이 오프닝도 너무 좋아요. 멋지가 빛나는 밤에. 멋지가 빛나는 밤에. 근데 이거 괜찮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가 지금 KBS 쿨 FM 89.1MHz에서 볼륨을 높여요라는 라디오에 DJ로 들어가게 됐어요. Past is just past, right? 라디오 출근 같이 준비해요. Get ready with me 영상입니다. Best Friend 커버했던 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댓글에 아이코닉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실제로 아이콘 오빠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고 와서 수연아 고맙다. 수연아 유튜브 봤다. 아이 고맙다 이러고 내 인스타에 올려도 되겠니? 이래놓고 안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말만 하고 에? 누구였어요?
진한 오빠. 근데 한빈 오빠가 올려줬어요. 한빈 오빠가 아 감사합니다.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올렸더라고요. 8.9점 정도 주고 싶네요. 솔직히 이유 너무 심했다. 이제 신청곡을 신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거 듣고 싶어요 이거 불러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사연들 위주로 저는 좀 읽어보고 그 다음 모찌가 빛나는 밤에 곡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 어허, 언니 이거 나중에 잘라주세요. 신나는 거 쓸 때. 우후! 우후! 괜찮다 괜찮다. 근데 저희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모찌 어워드! 자, 베스트 영상 탑3 부분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카가와현 인생샷 여행! 우후! 선정 이유는요, 일단은 굉장히 편집도 그렇고 높은 퀄리티를 자랑을 했고 이 영상은 뭔가 어렵지 않게 남녀노소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특유의 지금 저의 이제 20살의 여행? 저의 성격이나 되게 그런 자유로운 모습들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이 영상은 나중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영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베스트 3로 뽑았습니다. 베스트 영상 탑3 부분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찌가 그린 코랄빛 한복 메이크업입니다. 이 영상을 선정한 이유는요, 일단은 모찌의 열연과 그렁그렁한 눈물 연기,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잘 표현한 그 연기, 혼신의 연기에 대해서 조금 극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 사람이다. 사실 그 부분은 가장 항마력이 딸리는 그런 영상이기도 한데 그 한복 단아하고 예쁜 면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했던 촬영으로 기억이 나요. 겁나 추웠었는데 덕수궁 돌담길에 가가지고 퓨전 한복을 입고 퓨전 한복이라서 또 종아리까지 온단 말이에요. 컷 나면은 바로 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영상은 또 그만큼 너무 예쁘게 뽑혔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도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베스트 2위로 뽑았습니다. 대망의 베스트 영상 탑3 부분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영상 1위는 말이죠. 바로 첫 번째 영상이었던 생초 보수연이 안무말 대잔치 데일리 메이크업 뚜둔이었습니다. 예. 가장 저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 영상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이랑 물론 메이크업의 스킬도 저는 지금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상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의 그 뭔가 풋풋한 느낌과 그때 이제 막 시작하는 설렘이나 아니면 좀 긴장한 느낌이나 되게 어설프고 막 그랬던 부분들을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첫 영상이 올라가고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었어요. 그 첫 영상에 있었던 어색하고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보이는 그런 뭔가 초심? 그런 영상인 것 같아서 저도 가장 아끼는 영상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인 것 같아요. 말할 땐 여기를 보고 화장할 땐 여기를 보자. 오케이 알았어. 아 베스트 모찌 그 후보에도 지금 베스트 3에 전부 다 올라가셨고 그리고 전부 다 뽑히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일단은 너무 후보에 올려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만족했었는데, 이렇게 베스트 3 영상에 전부 다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많이 성장하고, 또 더 여러분들께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 저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상 부분은요. 베스트 아이템 탑 3인데요. 세 번째 베스트 아이템은요, 바로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입니다. 축하해. 두 번째 베스트 아이템 제품은요, 바로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라인 립스틱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립스틱을 바르는 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겹쳐 바르는데 거기서 항상 빼놓지 않는 게 페리페라 립인 것 같아서, 잉크 라인 립인 것 같아서 이렇게 베스트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제품은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예상하셨다시피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쿠아 마틱입니다. 이거야말로 인생템인 것 같아요. 섀도우들은 웬만하면 이제 좀 비슷한 것들도 찾아서 써보고 다른 것도 써보는 편이긴 한데, 아쿠아 마틱은 정말 비슷한 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지속력이나 그런 색깔이나 그거를 따라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 1위 아이템은 아쿠아 마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주년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영상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복덩이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되갚아드릴 수 있는 시간, 팡팡 팔아봐라 팡팡팡 시간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요, YG 셀렉트샵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이벤트 창이 있을 거예요. 모찌피치. 거기다가 모찌피치 사행시를 뚜아 남겨주시면 거기서 이제 신박하고 재밌고 독특한 사행시들을 찾아서 50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께 모찌피치 귀여운 MD들을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1주년 아닌 2주년, 3주년, 5주년, 10주년, 100주년, 어? 그렇게까지? 그러면 오랜만에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eah, oh. Yeah. Uh-huh. 복덩이들 고맙습니다. 무슨 우리 거의 받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여러분, 이때까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던 말도 없었을 거예요. 걷기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서툴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걷기만 걷게 해줄게요.